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이 장마 때문에 비피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그 요새 네. 이 장마의 이 비피에도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얼마 전에 또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안이 공포로 전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문제도 있었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백지화로 또이 문제가 제일 뜨거운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참 장마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말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잦아들지 않는 이 이슈와 우려들 오늘 좀 세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저기, 부산 지역에 비 많이 왔죠? 어떻게 지역구에는 별 피해 네. 없으십니까? 어제까지 계속 이제 지역에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깊이 피해는 없고요. 작은 야산 쪽에 토사가 조금 내려온 그런 거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뭐 어떤 민가에 피해를 주거나 이러진 않았군요. 지금 그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원래 우리 의원님이 지역구를 그 아끼고 그 지역구 관리를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인 것 저도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같아요. 알고는 예, 그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이 더 기대되기도 했고요. 예. 앞서 이슈 몇 가지를 지금 교수님이 언급을 했는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요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잖아요. 일단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참고로 우리 의원님이 또 토목공학 아, 박사십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토목공학 이게 거의 박사시죠. 그 전공자시죠, 뭐. 예. 아마도 그 하도 민주당에서 네. 그이 이걸 이 공작 어쩌면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자꾸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원 장관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그냥 뭐 백지화를 좀 선언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소도 그렇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건도 그렇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비전문가들이 나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무식하다는 표현하고 무지하다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딱 그게 맞는 그 적절한 단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아는 체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모르면은 배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 정치인들이 배울 자세들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토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옆에서 기동량으로 들어가지고 몇 마디 이제 뭐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일 텐데 그 양평 그 고속도로는 이걸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과연 어느 노선이 타당한가를 갖다가 이걸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도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은 무식하다 보니까 또 무지하다 보니까 이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실 때, 뭐, 3개안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선 원안과 삼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더 낫다고 그 보십니까? 언론도 보면은 좀 무식한 언론들이 많잖아요. 그렇네. 우리가 원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저는 무식한 표현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어떤 그 건설을 할때 도로를 놓는다든지 어떤 뭐 사업을 토목 건축 사업을 할때 처음에 저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먼저 짚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아주 드러프하게 그게 이제 예타라고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 노선을 확정 짓는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저 사업이 될까 안 될까 한번 툭 던져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예타에서 통과돼야만이 이제 그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착수할 때 그때 이제 올바른 진짜배기 이제 노선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일환이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세 번째 안이 좋은지 그것도 두 번째 중간에 또 가는 노선이 있어요. 세 개의 안을 가지고 논의를 쭉 했더라고요. 논의를 했는데 이 교통 전문가, 도로 전문가들 얘기는 첫 번째 위로 제일 위로 올라가는 안은 이 그 강을 두 개를 건너야 됩니다. 강을 두 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식수로 쓰고 있는 게 이제 그 한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교각이 들어간대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환경부로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 있답니다. 아. 그러면 그 건설이 늦어지겠죠. 예. 근데 이제 세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 있는 안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하나만 건너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강하 아이신가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인터체인지를 하나 놓을 수 있는 그 위치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있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그 양평 JCT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아이시아와는 전혀 관계 없는 거거든요. 예, 200m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3안 기준으로 할 땐 JCT와 IC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JCT 쪽에는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제 사실 고속도로는 IC를 뺀 나머지는 사실은 혐오 시설이거든요. 예. 그 JCT가 있으면서 뭐 집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거는 허무 맹랑한 주장이고 저 문제는 뭐냐면은 1안보다도 4안이가 왜 좋으냐 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은 이게 교통량이 1안보다도 4안을 하게 되면은 교통량이 40%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더 늘어난다는 거죠.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통량이 40% 정도 늘어난다면은 BC, BRC 면에서 경제성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1안의 경우에 보니까 예산이 총 1조 616억이고요. 그다음에 3안의 경우에는 1조 753억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는 1000억이 정해졌다. 이거는 너무 부풀려진 금액이고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한 137억 정도 정액됐는데 137억이 정해졌지만은 교통량은 40%가 증가되고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4안으로 가는 것이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백지화를 철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저처럼 설명을 시키고 또 정치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전문가가 나가서 얻은 게 더 좋은가라고 판단하면은 아마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전문가들은 저는 4안을 저는 너무도 기술적 관점에서 저는 4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원희룡 장관은 아주 이제 너무 이제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하니까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이거는 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공론화에서 1안과 3안 두 개 놓고서 뭐 공론화 또 과정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제가 무식하다는 표현 했잖아요. 예. 무식한 자들과 또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그 어떤 토론을 하면은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 공학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정치적으로 막 이걸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한 주장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 지지자 또는 정치인들의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기술적으로 기술자들 거기도 그 지지하는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목 건축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또 도로 전문가들이 있을 거니까 과연 그 환경적인 측면하고 또 그 교통 영향적인 측면, 교통량,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예.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본인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일 벌어지고 나서 추윤 갈등 프레임 그대로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나온 얘기라고 보세요? 추미애 전 장관은 그 전공이 토목을 안 했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 자기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만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이 원래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자꾸 그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자신들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정말 못된 정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들은 여기서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추미애 전 장관도 법을 전공했지 이 토목공학 또는 이 도로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배우고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발언할 수 있으면 발언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또 국민들은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 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지역구가 부산이시니까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네. 일단 이 지역민들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네. 좀 들려주세요. 어떤가요? 그쪽은. 그 지역민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언론에 나오는 걸 듣고 그 언론에 자꾸만 언론에 요즘 언론에 보니까는 이게 여야의 입장만 계속 발표하니까 거의 50대 50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 국민들은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게 뭐냐면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 그 저기 원전이 폭파했을 때 그때는 원의 그대로가 방류가 됐잖아요. 그게 201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세슘을 파는 우럭이 네.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네. 그 네. 우럭이 아직도 잡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원에 그대로 흘려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근데도 우리나라에는 1도 영향을 안 줬거든요. 그 1993년도부터 그 부산 앞바다에 그 방사능 책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했는데 2011년도니까 전해들 더불어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논리로 치면은 4년 후에 최소한 2015년 정도 되는 유의미한 방사능 측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맞죠? 맞죠.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네. 전혀 1도 방사능 그의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후쿠시마에서 터졌던 이 방류된 그 물이 그 우리 한반도 즉 부산으로는 흘러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때에 비해서 약 1000분의 1,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의 필터링이 된, 정화가 된 물을 방류를 하면은 당연히 피해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자한테 제가 한번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4년 지나면은 알 수 있잖아요. 4년 지나면. 그 저는, 저하고 그 부분은 정말 그 확신적으로 한번 그 이 부분은 그 약속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4년이 지나든 뭐 그 이상 지나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라는 도시 자체가 우리나라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태평양 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게 올려면은 이렇게 뭐 후지산도 넘고 막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됐을 당시 그 잔해물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그 미국 남미 이쪽에서 이게 다 발견이 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해류를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게 좀 근데 뭐 불안은 하시겠죠. 불안은 하실 텐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 그로시 그 뭐죠?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만났는데 그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 뭐 그 뉴스는 접하셨어요? 저 그 그로시 사무총장 오신 거 그리고 예. 또 그 좌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런 일을 왜 할까? 그 제가 부산 살지 않습니까? 예. 저희 부모 형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예. 걱정하면 제가 더 걱정하겠죠. 제가 얼마나 그 건강 염려증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 왔을 때 예.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야외에서 300명이 그 야외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예. 단체 사진 한 번씩 찍잖아요. 예. 단체 사진 찍을 때 야외니까 마스크 벗잖아요. 300명 중에서 마스크를 안 벗고 찍은 유일한 정치인 조경태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어디입니까? 인천이지요. 저는 어디 부산이지요. 부산이죠. 걱정하면 제가 더 많이 하겠지요. 예. 왜 남의 지역구를 그 건강을 왜 제가 걱정해도 할 건데 그런 오지랖을 왜 그리 넓히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이게 그 해류라는 게 아시죠? 해류.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는 어디 있는가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후쿠시마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동북부 쪽에 있습니다. 그죠? 예. 동북부 맞습니다. 쪽에. 동북부 쪽에 있는데 이걸 그 연안에서 1km 떨어진 데서 방류를 합니다. 처리를 예. 해가지고 방류를 했을 때 이게 쿠로시오라고 들었잖아요. 네, 쿠로시오 해류. 해류를 예. 따라서 이게 그 북태평양 해류를 다시 탑니다. 예.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서 그렇죠. 다시 이게 서쪽으로 이제 북적도 해류를 따라서 그렇죠. 해류를 통해 쭉 한 바퀴 네.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그 국회의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 하지요. 그 국회를 장악을 어디서 합니까? 민주당이 장악했지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조사처라고 있어요. 예. 2021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방류됐을 때 가장 크게 피해 있는 국가가 어디냐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기억이 지금 안 나시겠지만. 아니, 저도 시청자 여러분 그 꼭 찾아보십시오.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가 어디냐면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도 가만히 있는데 예? 피해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저희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년 총선을 저는 겨냥한 아주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못된 정치예요. 못된 정치.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지금 당대표 돼 있죠. 제가 그러면 당신 여러분도 주장이 맞으면은 내하고 토론을 한번 하자. 예? 누가 더 무식한지, 그 누구 말이 맞는지 토론하자.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제가 각 그 역 있잖아요. 예, 예. 역마다 제가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아. 현수막 네. 대형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근데 아직 답이 없거든요. 자기들 주장이 진짜 정당하고 옳다면은 저의 공개 토론을 왜 거부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없는데 왜 그 후쿠시마를 가지고 밖에 나와서 데모하고 있습니까? 데모할 시간은 있고 토론할 시간은 없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꾸 억지로 반일 감정 프레임이잖아요. 반일 감정 일으키고 또 우리 국민들 또 이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뭐 강우병 그 사건입니까? 예, 예, 예. 그것처럼 이걸 자꾸 부풀려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정치꾼들 또는 정치 몰입배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꾼이 안 되려고 하면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 덜 불안하게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오고 하지만 이제 민주당을 둘러싼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분은 뭐 끝까지 내년 총선까지 그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의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호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저분은 제가 이래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공익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저는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이재명 중심으로 당분간 내년 총선까지는 흘러가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얼마 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이렇게 연속으로 언론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연속으로 저격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뭐 지금 오선 의원이시고 참 20년 동안 여러 가지를 다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본인은 이제 좀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진 당 권력을 예. 가진 이재명 쪽에 줄을 서서 뭐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 자신을 임명해서 그 임명했던 그리고 장관까지 했던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맞죠. 이해됩니까? 예, 예. 안 그랬으면 자기는 그때 장관 하면 안 되죠. 하루를 하더라도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그 어떤 뭐 본인을 어쨌든 그 채용을 했다 예. 했으면 선임을 했으면 그만큼 자신을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을 뭐 좀 했잖아요. 그렇죠. 꽤 예. 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도 하고 뭐. 그러면은 거기에 그 뭐 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조금은 그 인사권자였던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본인이 험한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것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이렇게 이렇게 쏟아내는 것은 썩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연대설도 얘기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두 분 다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분은 그 지금 자기 부인이 지금 감옥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입시 비리 아닙니까? 예. 우리 사회에서 특히 민주사회에서 가장 그 최악의 그 비리 사건이 보통 입시 비리하고 채용 비리입니다. 예. 그게 우리 사회를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그 비리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입시 비리를 조국 그 전 장관에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 예. 가족들이. 그 부인은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 본인은 죄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딸이 요즘에 나와서 뭐 자꾸 나오던데요. 그 언론도 보면 정신 나갔어요. 언론에서도 그 왜 그 자꾸 비춰줍니까? 입시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자기, 그것 때문에 자기 엄마가 구속돼 있는데. 예. 안 그렇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도덕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께서 또 교육이 교육이시죠. 참 그렇습니다. 예. 아니 입시 비리자의 어떤 화면을 왜 자꾸만 그걸 내보냅니까? 그거는요, 그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다른 감 입시 비리자도 그렇게 화면 내줍니까? 맞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예.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게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전과자들이 그 당대표를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예. 옛날에 뭐 저 정치했지만은 전과가 많고 기수된 사람이 당대표 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지요.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특히 정치권에서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대목이라고 예. 생각하죠. 총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시점이 이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가깝죠. 어떻게 보세요? 10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래서요. 저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어떤 한쪽 정당에다가 원사이드하게 주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너무 한쪽으로 몰아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오만해지거든요. 저는 제가 한 5선 의원 아닙니까? 예. 20년간 정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필요 없는 정치인들이 왜 이리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300명이잖아요. 그중에 비례대표가 47명이잖아요. 예. 저 사람 정치 안 하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47석이잖아요. 그럼 일부 막 볼멘 소리로 비례대표만 없으면 됩니까? 저는 당연히 지역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 200명 정도면 좋겠다. 200명. 원래 우리 국회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이 설계될 때는 국회의원이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를 상정해가지고 300명 기준이거든요. 예. 통일됐을 때. 지금 우리 통일도 안 됐잖아요. 예. 그 200명이면 딱 맞습니다. 그 200명 정도 안팎으로 해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정치를 해야지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쓸데없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예,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예. 그 정치인들이 조금 더 자기 지역구에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또 그 자기 노력 안 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남들어야지 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에서 비례대표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이거는 저는 없애고 예. 그 지역구를 좀 재조정해서라도 좀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군요. 그 어쨌든 지금 또 하나 이제 간단하게 여쭤볼게. 청문회를 앞둔 사람들이 있죠. 김용호 통일부 장관 네. 내정자죠. 아직 네, 네. 청문회를 안 지났으니까.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뭐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 너무 강성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분들이 주장이 강성이란 주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인사권자가 일단 그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켜보고 네. 못 하면은 그때 뭐 우리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 해보지도 않고 예. 강성이라는데 누굴 위한 강성이냐 이 말이에요. 예. 아, 북한에 대한 강성은 또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왜 우리 남북 그 연락사무소 360억입니까? 예. 그 건물을 갖다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하죠. 맞지요? 예. 그때 통일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재산이 날아갔는데? 예. 그리고 또 서해 앞바다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 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생사람을 잡았어요. 예. 총살시키고 화형시켰습니다. 예. 통일부가 뭐였습니까? 유순하게 가만히 있는 게 그 통일부 역할입니까? 그럼 이 누굴 어느 나라의 통일부입니까 이게? 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장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저는 그게 저는 통일부의 역할이다 보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지금 그 김용호 내정자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예. 또 이후에 한번 지켜봐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개인적인 비리 예를 들어서 조국같이 조국같은 사람도 장관하는데요. 예. 입시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그죠? 자기 부인은 구속되고 예? 그래서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문제가 있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서 가지고 심각한 뭐 결정 장애라든지 장애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보지만은 단지 그냥 그 전에 했던 그 발언을 가지고 문제시 삼는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는. 그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 이거 오늘은 뭘 얘기할까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서 참 좋긴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 속에서도 정확한 그 시각과 합리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일도 많고 말도 많고, 말도 네. 많고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 정치권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유권자도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안 사안들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 들어 보니까요.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든 것에 정치권의 얘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도 귀중한 말씀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